제안자입니다. 이 상황에 대한 질책은 이 수술 끝난 후에 받겠습니다. 그렇게는 안 됩니다. 됩니다. 제가 수술 집도입니다. 어시스트 제가 결정합니다. 들어가요, 선생. 준비해. 좋아요. 나도 서전이었으니까 서전의 권리 존중해드리죠. 하지만 권리는 책임도 따른다는 거 아시죠? 압니다. 그럼 살리세요. 그게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. 유혜정 선생이 나 의원님 주치이고 네가 유 선생 도왔다면서. 네.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일이 이렇게 됐어? 조금만 일찍 처치했으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으로 안 갔을 것 같은데. 죄송합니다. 팩트만 나열을 해봐. 이 일은 신경외과 전체를 위협하는 사건이야. 과장님,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. 유혜정 선생님 주치의 보조로 나 의원님 병실에 다닌 건 맞는데요. VIP 병실 간호사가 너한테 콜했고 네가 간다 그래서 너 기다리다가 시간 놓쳤다 그러던데. 아닙니다. 저 진짜 콜 받은 적 없습니다. 이리 계세요. 무슨 날벼락이냐? 응? 남수 의원은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. 언론은 맡고 있어요. 세워나가면 진짜 큰일이다. 이게 뭐냐? 응? 바람 잘 날이 없다. 없어. 엘리베이터. 가운 입자. 팔 풀어주고 수처 준비하세요. 됐어요. 마이크로스코 보자. 커트노이드. 여기 좀 씻어봐. 제열제 준비하세요. 커트노이즈. 아니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? 출혈이 멈췄는지 확인하는 겁니다. 그 출혈이 계속 있으면 끝난 거잖아. 아, 가만히 좀 있어봐. 보고 있잖아 지금. 치열됐다. 다행이에요. 피는 잡은 것 같은데? 네, 우증이 심해집니다. 괜찮아. 혈류 증가하면서 부어올 수 있어. 저건 또 뭐냐?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. 한마디 하실 때마다 쫄리잖아요. 알았어. 혈류가 증가하면서 부은 건데 시스터나 마그나 열어서 뇌척수액을 빼주면 가라앉을 겁니다. 그럼 성공이죠? 네. 석션 들어와. 석션 올려주세요. 석션 올려. 뇌척수액
꺼냈습니다. 좀 가라앉았어요. 다 됐습니다. 수고했어. 경막 닫아. 네. 마무리까지 하세요, 홍지영 교수님. 사고 친 어시스트한테 넘기지 말고. 하세요. 바이폴라 줘. 거실 좀 줘. 직접 체크하고 의식 돌아오면 바로 나한테 뉴티야. 깨우는 방법 없어요? 지금으로선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. 아이씨. 이상이다. 깨어날 때까지. 네. 웬일이세요? 이 선생한테 문제 생긴 것 같아서 수업스러운 거잖아 내가. 앉아요. 강수야, 내가 불렀어. 물어볼 것도 있고. 들어와. 아, 대책은 정확한 팩트 위에 세워야 한다. 그게 내 지론이야. 자, 정리 한번 해봅시다. 사이에 시간이 좀 비어. VIP 병실 간호사가 진쌤한테 콜을 했고, 안 돼가지고 유쌤한테 콜을 했고, 그게 안 되니까 강수 너한테 콜을 했단 얘긴데, 넌 왜 콜 받고 바로 안 올라왔어? 아, 그러니까 이게 제가 미치고 팔짝 뛰겠는 게요, 저는 VIP 병실 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. 강수야. 네. 지금 널 비난하려는 게 아니야. 이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. 신경외과 펠로우 전공의들 모두가 이렇게 있어. 다 같이 살자고 이러는 거야. 그러니까 저는 진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. 와, 진짜 귀신이 코칼로 그러지. 나한테 전화 걸었네. 걸었다니까. 아니라니까요. 이거 오류라니까요. 제발 못 볼게요.